오늘은 왜 정장을 입었죠? 오늘은 딱 보면 세 잔이 있죠, 커피가? 네, 게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아, 오늘 게스트 있죠. 한번 나왔었던 게스트죠. 맞아. 오늘 콘텐츠 이름이 있잖아요. 그걸 네, 말씀드려야죠. 아, 오늘 콘텐츠 이름은 옆키즈 온 더 블럭입니다. 옆키즈 온 더 블럭. 그 TV 프로에 있듯이 옆키즈 온 더 블럭의 어떤 아류죠. 아류요? 아류가 뭐예요? 아류겐? 그 오류겐 아니에요. 아, 오류겐. 애니웨이. 그래서 저희 이제 여기 오피스텔에 구독자분들이 이제 뭐 네 분 정도 와 계세요. 이벤트에 당첨이 되셔가지고 한 달 체험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또 그분들 중에 몇 분을 좀 선정을 해서 잠깐 talking about 하는 시간을 talking about 짧게 네. 이제 오실 거예요? 또 살짝 그 얘기를 나누어 보아요. talking about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찍어도 돼요? 맛집기?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이거 선물로. 아, 저희도 사왔는데. 아, 진짜? 진짜요? 아니, 스타벅스요. 아, 저는 이거. 네. 컵인데. 텀블러나 컵 같은데? 진짜? 네, 컵인데. 아, 진짜? 네, 하나씩. 그러면 잠시만 기다리세요. 한 시간 정도만. 아니. 아니, 칠 수 없어가지고. 아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 이거 먼저 열어봐도 되나? 나 이런 거 되게 먼저 열어보는 거 좋아하는데. 아, 똑같은 건가요? 네네, 똑같은 거. 색깔만 다른 거? 아, 색깔까지. 아, 색깔도 똑같은 거? 아, 교환증까지? 아, 네네네. 혹시 원하지 네네. 않을까? 네네. 아, 너무 예쁜데? 오, 너무 예쁜데? 아, 이거 비싸겠는데? 오, 아, 가죽까지 뭔데? 있어. 가죽 폴더 뭔데? 아, 너무 예쁜데? 네. 아, 진짜요? 아, 너무 예쁜데? 아,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아, 일단 그 자기소개 소개를 하는 시간은 드리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맨 장난이고 네. 자기소개 화면 너무 엄청 이쁘게 나와요. 아, 정말요? 누구? 너? 아, 잠깐만 이거 장난이에요, 장난. 네.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 저번에도 잠깐 인사를 드렸었는데 패션 뷰티 유튜버 재림이라고 합니다. 아, 재림 씨. 재림 씨. 공중업계에 계시는 지금. 아, 맞아. 네. 유튜버 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저는 되게 좀 오래됐는데 네. 2016년부터 해가지고 16년부터? 네, 한 6, 7년 정도 와, 지금 구독자가 한 5만 명 정도 되시는 네. 것 같은데 그죠? 그때 잠깐 출연하고 한 2,300 분 정도 아, 정말요?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나도 안 했는데? 반전인데? 아니 나도 안 했는데 아, 나 오늘 앞에서 하려고 그랬지. 아, 여기를 오는 계기가 진짜 역주평 채널에 찐 구독자신가요?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뭐 게이득 이런 이벤트 하는 해갖고 신청하셨을 수도 있죠. 사실은 그쪽이 이래요. 아, 좀 더 그쪽이구나. 네. 아, 왜냐면 그때 사실 제목에 접어. 구독 아, 여기 접어요? 아, 아니야. 네, 제목에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네. 이제 제가 적어놔가지고 이제 영상을 계속 안 보시던 분들도 좀 보게끔 제목을 해놨었거든요. 아, 상관없었어. 어차피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운이 네. 좋으신 거니까. 아, 그죠. 그리고 당첨이 되신 것도 사실 운이 좋으신 거죠. 아, 진짜. 네. 죄송하긴 했어요. 저도 그냥 아, 이거 너무 좋다 싶어가지고 다 신청을 했는데 이거 구독자 이벤트인데 괜찮아. 근데 그 들어오면서 구독 눌렀으면 괜찮죠. 아, 그럼 됐지 뭐. 그럼 구독자지 뭐. 그러면 혹시 그 영상이 첫 옆지평 영상은 아니겠지. 아, 설마 아니겠지. 아니, 야, 오명하면 코이트비도 보고 다 네, 그러셨겠지. 아닌 걸로. 아, 그럼 나는 이런 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럼 이런 걸 못 물어보겠네. 이제 재림이 찐 구독자면은 그 기존까지 한 2년 정도 제가 유튜브를 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의 방향성과 이제 한국 들어와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좀 더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한 넘어가는 걸로. 넘어가는 걸로. 너무 깊다. 너무 깊어. 나 좀 이렇게 진짜 구독자분하고 한번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고 싶었네. 근데 장난. 아, 저 욕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근데 그 진짜 찐 구독자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아니요. 많아요. 저 제가 자고 있었는데 새벽 7시 반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근데 저 이모부가 네. 전화 와가지고 그래, 신나가지고 그래 보통 이모부 좀 연세가 아. 좀 있으신 아니 자 진짜 콜리티비랑 옆집 형을 진짜 맨날 챙겨 보시는데 아 진짜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영광인 줄 알으라고 하면서 아 진짜 아 재림님 이모부 아 감사합니다 어 이거 보실 거예요 이것도 네. 아니 저는 지금 재림님 그 쉴드 쳐주려고 이런 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니에요 저 찌푼 많아요 근데 그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 재림님은 이렇게 편하게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왜 정자를 붙이지? 그 유퀴즈 언더블럭을 저희가 비슷하게 해서 역퀴즈 언더블럭을 찍으려고 한다 멜빵은? 그 멜빵이 준비가 안 됐어요 조셉같이 이쪽이 조세호인가? 보통 유재석이 이쪽에서 아 그러네 조세호가 이쪽에 쓰나? 아 그러네 어, 그럼 원래 재림님은 어디서 그때 얘기하셨나? 저 대전에서 대전에서? 네. 아 그러면은 여기 한 달 체험하시고 다시 대전으로 이제 네.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절반 벌써 지나지 않았나요? 네 한 2주 남았어요 그럼 대전에 가면 그 맛집들이나 이런 거를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아 오래 살았으니까 아무래도 저도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정말 그 대전 분들이 아는 나 이런 데를 더 찾아가는 편이라 아 대전 맛집 이런 아 그렇죠 아 그럼 그런 정보를 좀 얻으면 되겠다 아, 이제 좋다, 알게 됐으니까 아, 그래서 원하시던 그 뭔가 타 동네의 삶 뭔가 다른 배경 지금 만족하고 계세요? 너무 진짜 좋다 약간 수도권으로 이사를 오고 싶다는 마음까지 생겨가지고 아 진짜? 이런 그 정도로요? 네. 일단 마음만 먹으면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갈 수 있고 아 서울 사는 친구가 좀 많으세요? 많진 않은데 좀 있어가지고 주변에 오니까 좀 만난 사람들도 있어서 좋다 되게 좋더라고 남자친구는? 없으니까 여기 와있잖아 아 왜 왜 아니 남자친구 같이 여기 놀러 올 수도 있는 거 그죠 그런 거니까 네. 네. 뭐 한 달 잠깐 거. 와 있는 거니까 네 없습니다 이제 제대로 이제 된 어떤 첫 인상들을 한번 알고 싶은데 난 이게 그냥 막연히 궁금하네 그 영상에서 보던 옆집형과 영상에서 보던 천연쿠보다는 어떤가? 아 실제로 봤을 때 되게 중요하다 실제로 봤을 때? 네. 아 근데 영상이랑 뭐 똑같으셔가지고 인정 아 인정 근데 네. 이제 그 요즘에 유튜브가 좀 자극적인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저는 셔츠를 좀 찢을까? 아니 그런 걸 좀 안 좋아하는데 어, 아 이제, 안 좋아하신다고? 네 그런 걸 안 좋아하는데 큰일 날 뻔했다 이제 아 그 막 좀 오버하고 좀 매운 네, 맛 이런 거 말도 막 너무 아 세게 하고 네, 아 그런 걸 안 좋아하는데 그 옆집 형 컨텐츠 봤는데 너무 좀 따뜻한 느낌 약간 아. 어디 식당을 가도 그 사장님의 그런 따뜻한 모습을 담는 네. 전 그런 게 되게 좋아가지고 저희가 좀 순한 맛이긴 하죠 네 저는 네. 근데 그런 게 좋아요 카메라 꺼졌을 때 봤을 때 그러니까. 아 난 장난 이거 진짜 장난 진짜 장난이에요 진짜 장난이고 좋게 봐주셔서 진짜 다행이네 아 진짜로 지금 이게 사실 그 옆퀴즈 온더블럭을 이름을 정한 이유가 이제 이런 간단하게 얘기도 나눠보고 진짜 소소하게 퀴즈를 맞춰가지고 한 문제 딱 맞춰서 어? 준비되어 있나요? 바로 돼 있죠 아니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저건 아니니까 네 준비되어 있죠 딱 한 문제 맞추시면 그냥 10만원 딱 가져가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옆퀴즈 예스! 아 근데 참고로 저도 질문 몰라요 오 네, 그냥 옆집병한테 질문 하나 생각하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 되게 그 간단하면서 좀 그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아 영상 많이 안 보셨다니까 더 쉽게 최근에 지금 그러면은 한 2주 정도 영상을 보신 거네요 네. 2주 정도는 아 못 맞힐 것 같아 그 최근에 원래는 3월 달이 이제 찬영군 생일이었는데 찬영군 생일 축하해 하면서 썸네일은 네 이렇게 뭔가를 전해주죠 찬영이 아 썸네일을 봤는데 아 영상 안 봤는데 어떡해 아 그러면 객관식으로 가요 객관식 이걸? 이걸 객관식으로 가라고? 확률 좀 높여드리게 아 그래? 1번 신발 2번 지갑 3번 향수 4번 술 아 저희가 향물 좋아해서 아 신발 지갑하고 뭐지 향수 네 또 향수 좋아해 아 향수 진짜 좋아 저 한번 지갑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지갑 확실하시죠 네 어떻게 하나 둘 셋 할까요 아니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정답은 Q였어요 오 탱크 Q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전혀 왜냐하면 이거는 구독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솔직히 뭐 구독하셨다 그래도 저희 영상을 매일 안 보실 수도 있는 거라. 어쨌든 이거는 여기까지 오늘은 촬영을 하고 그 다음번에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 모여가지고 진짜 식사를 하면서 뭐 술을 네. 한잔 할까 생각 중이에요. 언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저 21일날 나갑니다. 21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예, 이제 진짜 한 2주 정도 남았죠. 네. 2주. 한번 식사 정도. 자리를 만드는 걸로. 아, 나 되게 쉬운 문제를 하나 내려고 했어, 진짜로. 예를 들어 있죠. 키 같은 걸 물어봤어. 어, 키 아는데. 키를 아신다고요? 어? 195? 이것도 모르는 걸로. 아, 그래요? 날 알아? 나 뒷집 아니야? 앞집형 아니에요? 뒷집형인가?